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부정선거에 관련된 건데요. 아, 또 심각한 또 특종이 있습니다. 떠평에 이어서 제가 그대로 보고해 드릴게요. 일단 떠평부터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국진당 국계들에게 고함. 이건데요, 해골찬이 말한 30년 직권은 부정선거로 100% 가능한 시나리오였기에 해골찬이 큰 소리 친 것인데, 국진당에서 제대로 알아차린 자 누구인가? 해골찬을 교만하다고만 할 것인가? 지난 대선 때 프로그램 도둑질 해간 표 11%가 아닌 12%로 지시했다면 해골찬 말이 100% 가능했음을 국진당 아는 자 누구인가? 국진당 국계들아, 도대체 아는 게 뭔가?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지켜지는가? 한심한 국진당 국계들아, 니들이 잘해서 정권교체 했는지 착각이나 하고, 애국사랑 부정선거 방지 대책원 원들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 국진당 니들은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100년이 가도 정권 못 잡아. 지난 대선에서 표 도둑질 지시 11% 대신 12%로 했으면 이재명이 당선 벌써 공산화 됐다는 걸 알기나 해? 5.18도 열흘 만에 진압하여 제2의 한국 동란 막은 걸 니들이 알기나 해? 사실관계 제발 공부 좀 해라. 아님 다음 총선 때 다들 집에서 쉬든가.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쯔쯔쯔 이렇게 짧게 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획책했는데 부정선거를 얘네들이 이제 퍼센트를 잘못 이제 입력값을 넣었다는 거죠. 이제 서버에 보정값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1%로 넣어서 0.7% 줬다. 12%로 만약에 넣었으면은 우리가 질 뻔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0.3%로 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11%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11%로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최소한 5% 이상은 했다. 부정선거. 그렇게. 왜냐면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여론조사 말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요. 거기서 7, 8%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5% 이상은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정도 보정값을 넣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간신히 이겼는데, 국진당은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걸로 아느냐,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안 된다. 다음 총선 때 집에들 가라.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나올 생각하지 마.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면 아직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선거 이 또 증거가 아주 빼박 증거가 또 나왔고요. 이걸 검찰이 이제 알아챘습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FN투데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파주 을 선거구, 이게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여기 민주당의 박정의 지역구인데, 이 파주 을 선거에 무효 소송 제기된 적거든요.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하면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재검표 하기 전에 여기가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의혹이 있어서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여기를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은 표를 딱 증거물로 압수해 놓죠, 경찰이. 그런데 그거를 재검표, 재판에서 재검표하느라 그걸 압수해 놓은 걸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는데 있어야 될 표 21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물로 확보해 놨는데 있어야 될 표가 없어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투표지에 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 20장, 이게 증발했어요. 이거 증거물로 확보해 놓은 건데, 부정선거 의혹으로 증거물로.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 없어졌어요. 누군가 도둑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시죠. 요 밑에 1년 번호가 있습니다. 5만 원권에 보면 1년 번호 있듯이 투표지도 요 1년 번호가 있어요. 근데 1년 번호 절취선이 없는 거, 1년 번호 절취가 안 된 투표지, 요것도 증발이 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21장이 요게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재검표 할 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래놓고 경찰이 이걸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야, 있어야 될 게 없는데 왜 이걸 무혐의 처리하느냐. 수사를 다시 해라 하고 보강수사,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검찰은 부정선거를 파악했다.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요거 경기도 파주에 이 21장 없어진 거에 대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이거는 검찰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요, 이거를 다시 수사를 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경찰은 계속 뭉개고 무혐의 소송을 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렇다면은 저는 의심하는 게, 경찰이 이게 이상한 집단이구나. 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 그 수뇌부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관련된 사람, 파주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 이 경찰이 뭔가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그 민주당 높은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야야야 그거 그냥 없애고 예, 그 없앤 것도 야 따지지 말고 그냥 무혐의 종결해 이렇게 압박을 받았거나 둘입니다. 공범 아니면 어디 누군가의 압박을 받아서 무혐의 처리했거나 왜냐면요 이 21장은 증거예요. 증거가 없어졌어요. 재판에 나왔어야 할 증거가 없어졌습니다. 누구 손에? 경찰 손에요. 그리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아 경찰 손에 없어졌다는 건 경찰이 결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는 줄 분명히 알으면 이걸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 안 하고 동결 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해서 당시에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가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의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제출했거든요. 2022년 8월 달에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고요. 그런데 파주경찰서는 이거를 투표록에 이상사실이 기재된 선거사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21장이 있어야 될 게 없고 투표록이 이상한데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파주경찰서장은 이재성 서장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서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진 서장이 새로 부임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거를 고소인이 이 파주경찰서는 이제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도 하거든요. 근데 피고인이나 참고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소인 다시 말해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 측 그다음에 이 미래통합당 측이죠. 여긴 조사를 해놓고 그럼 피고가 선관이에요. 여기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안 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무혐의 종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11월 14일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다시 보완수사해라 그랬더니 그 후에도 파주경찰서는 별다른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는데 요구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수사 진행하지 않고 또다시 지난 올해 5월 달이죠. 해당 사건을 다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찰이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처음에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에서 이거 다시 조사해라 했는데 또 내려보냈는데 또 무혐의 처리해서 올려보낸 겁니다. 두 번. 이거는 이상하다. 아 검찰에 뭔가를 잡았는데도 경찰에서 묵살하는 겁니다. 이래서 경찰이 우리가 의심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5.18 가산점으로 경찰대에 들어가서 경찰 간부가 된 그 윤석열 정부의 항명 사퇴한 경찰 쿠데타 일으킨 간부들 있잖아요. 경찰대 출신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상하잖아요. 보완 수사 요구한 검사는 의정부지검의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입니다. 7월 19일자 파주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했습니다. 이제 다시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이 이근정 검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감을 잡은 거예요. 일단 21장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보완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불송치 결정을 그때 할 당시에도 의정부 지검 에서 파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혐의 결정 내리니까 이번 7월 19일자로 다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두 번이나 불송치 결정 내리고 보완수사 지시했는데도 경찰에서 수사 안 하는 거 이런 게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이 FN투데이에서도 보도를 하고 권순할 TV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무도 취재를 안 하고 보도를 안 했어요. 아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만큼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이제 공분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다 메이저 언론 조중동이라든가 종편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하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봉규 TV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유튜버니까 뭐 음모론자니까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아니 이게 유튜버에서 음모론자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FN투데이에서도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21장에 증거가 없어진 거 사실이잖아. 뭐가 음모론이라는 거야. 사실이잖아 사실. 경찰이 뭉갠 것도 사실이고 경찰이 불송치 경찰 내린 거 사실이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거 사실이고 뭐가 음모론이라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조중동 왜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 빼박 증거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보도 안 하냐고요.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이제 이런 거 들여다보기 시작한 때인데 박수 치고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진짜 정권 차원에서 세게 파주 울 여기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제발 좀 수사 세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웅됩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전 지구상의 영웅이 돼요.
이거 밝히면 이 나쁜 놈들 소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선거를 도둑질한 놈들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님 대통령도 되시고요.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이거요. 전국적으로 수사 다시 해야 돼요. 여기는 물론 수사 이 검사 훌륭한데요. 박수 또 칩니다.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님이 진짜 목숨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도 지시하세요. 이거 끝장냅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화이팅! 예! 갑시다!